가위개 애플 휘스카스. 지금 흔하지만 플라스틱 손잡이 가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북유럽 애들 잘해. 여기 메이드 인 핀란드. 아무리 인건비가 싸져도 피스카스는 절대로 중국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싸요. 피스카스는 이유 있는 고급 전략으로 가위개의 에르메스이자 애플로 등극하게 됩니다. 수제 가위가 아닌데도 말이죠. 이거는 클래식인데 색이 너무 예쁘지? 색이 너무 예뻐서 이색 때문에 제가 피스카스 클래식 옐로우 컬러를 샀어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인형놀이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집에 가위가 굴러다녔는데 그 가위는 손잡이가 오렌지색으로 옛날에는 가위가 항상 집집마다 있었던 게 바로 피스카스의 오렌지색 손잡이 가위예요. 피스카스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참 예쁜 것 같아요. 단추 모양도 되게 예쁘고 피스카스는 디자인 왕국인 핀란드의 제품이에요. 핀란드 제품을 얘기할 때 북유럽 제품을 얘기할 때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피스카스 제품이죠. 제가 오늘 피스카스를 얘기하게 됐던 거는 며칠 전에 에몽이라고 럭키슈에트랑 자댕드슈에트 만드셨던 김재현 대표님한테 일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여운 가위가 있어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누가 스웨덴에서 사다 줬어. 피스카스야.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피스카스하고 무민 콜라보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또 바로 막 찾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가위가 그렇게 비싼가? 원래 4, 5만 원 하나? 이것도 지금 스페셜 에디션? 꽤 비쌌어, 이것도. 이거는 9,800원이었나? 요즘에 세워놓을 수도 있고. 모던하고. 참 좋은데, 이 뭉툭함은 뭐지? 뭔가 끝이 잘려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참 편하기는 한데, 저는 피스카스의 클래식 가위가 좋네요. 피스카스는 생활용품이나 농업기구를 만들었던 브랜드였었어요. 1967년도에 시작한 브랜드예요. 옛날에는 장인들이 만든 무거운 가위, 철제로 되어져 있는 굉장히 무겁거나 그런 가위인데, 이게 너무 무거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재단할 때 그런 수제 가위 같은 거 정말 처음에는 역시 좋은 걸 사야지 정말 여기서 크리스찬 디올처럼 입생 로랑처럼 훌륭한 디자이너가 돼야지 해서 패턴 시간에도 이렇게 철컥철컥철컥 재봉 시간에 철컥철컥철컥 너무 무겁고 가방도 너무 무겁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피스카스 가위를 많이 사용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피스카스는 가위가 종이에도 잘 듣지만 재단 가위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볍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가벼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너무 흔하죠. 손잡이 다 플라스틱이잖아. 이것도 지금 플라스틱 가위죠. 옛날에는 다 철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든 게 흔하디 흔했던 플라스틱 가위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이거 막 플라스틱, 플라스틱.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플라스틱으로 바꿔보면 어때? 그렇게 해서 여기에 플라스틱을 하고 안전상의 이유도 있었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꾸니까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런 남자라면 데이트 몇번 해보고 싶다 하는 남자? 가볍지만 그 가벼움이 경박스럽지 않은 진중한데 겨자색 니트 세련되게 심플하게 입은 그런 가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피스카스 지금 여기 오렌지가 있죠? 바로 이 오렌지가 피스카스의 오리지널. 이거는 지금 스페셜 에디션들로 계속 컬러가 바뀌거나 컬러버레이션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피스카스의 클래식 라인들은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오렌지 컬러를 쓰기도 하지요. 자, 1967년도에 시작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해서 무거운 제품만이 다가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가볍게 만드는 것. 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비쌈이 들어가도 퀄리티만큼은 우리 양보하지 않을 거야. 한땀한땀 장인의 정신이 들어간 것 같지만 뭔가 가벼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넣은 제품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서도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유니크하게 실용성 있게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남자들 바지 벨트 고리에다가 열쇠 주머니도 아닌데 걸고 다니라는 것처럼 벨트 고리에다가 걸수 있는 열쇠 가위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립해서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가위들을 만들었죠. 소리가 사각사각사각 마치 첫눈 왔을 때 포도독포도독 받는 것처럼. 그래서 재단용으로도 종이 가위로도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 그리고 세련된 윤광준 선생님의 책에도 등장했는데요. 피스카스 아주 스마트하고 세련되고 실용성 있는 가위계의 애플 같은 아이예요. 좋아라.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위 종이를 잡고 그래 이렇게 보통 유튜버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 이거 막는 거.